아직도 차도 없는 거예요? 수술 잘 되었다면서 왜 아직? 너무 걱정하지 마. 곧 좋아질 거야. 맞아, 휘경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. 그래. 얘기 들었어. 오빠 혹시 형사가 오빠 찾아왔었어요? 응. 실은 지난번에 찾아와서 하도 캐묻길래 다른 사람이 유라언니 남자친구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. 오빠가 유라언니 남자친구였다고. 알고 있어. 내가 혹시 오빠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?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. 하늘아 씨와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. 죽은 사람 욕되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말 못하겠고. 알겠어요. 난 그냥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. 그런데 너 그 사실 형사 말고 누구한테 얘기했어? 휘경이 말군. 그래? 사고 날 때 웬 남자가 받아서 구해줬는데 그게 재벌 2세래. 대박. 우리나라 재벌 아들 중에 이런 기록치가? 되려는 뭐래도 되는구나. 떨어지는데 또 그걸 받아서 구해준 놈은 꽃미남 재벌 2세고? 아니 이재경 상무님이 통 연락이 안 되네. 나 아무래도 그 계약 물러야 할 것 같아. 우리 애가 이제 내일이면 퇴원하는데 아무래도 애 동의 없이 계약한 게 좀 찜찜해서. 내 얘기 전달했어요? 네,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안 돼? 아니 왜? 계약금 돌려준다니까? 계약서 다시 검토해보세요. 위약 시 계약금 3배 물어주셔야 해요.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3배를 물어내라니. 이재경 상무님이랑 내가 직접 얘기 좀 해봐야겠다니까? 지금 어디..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. 죄송합니다만 방금 이재경 상무라고 하셨습니까? 그래, 도민준 씨. 이재경 상무라고 했어. 왜? 아, 모르나? 우리 송이 SNC 이재경 상무랑 매니지먼트 계약했거든. 거기서 최고급 차량이며 매니저며 다 대주기로 했어. 천송이 씨가 동의한 일입니까? 응? 우리 송이는 뭐 아직.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내가 도민준 씨 만나면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? 예? 도민준 씨 혹시 시력이 나쁜가? 우리 딸 천송이야. 감히 우리 딸을 깠어? 당신이 뭔데? 아니 말씀이 심하시네요. 당신이 뭔데라뇨? 누구신데요? 저 도민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. 왜요? 저기... 내 딸 천송이에요. 국민 여신,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, 연애하고 싶은 여자 1위 천송이라고요. 아니 언제 적 얘길? 우리 민준이는요 하버드 나왔고요. 외모 보시다시피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요. 저
아버지. 내가 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. 하버드 100번 나오면 뭐래. 사람이 책임감이 없잖아, 책임감이. 한번 매니저 하겠다고 나섰으면 끝을 봐야지. 일을 하다 말어? 아, 그 매니저 그거 민준이 얘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. 되겠다니만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잠깐 일 봐준 거예요. 그만하세요. 그만하기 뭘 그만해, 임마. 이게 무슨 일이냐고. 내가 안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네가 일이 없냐, 돈이 없냐. 왜 갑자기 천송이 매니저로 앉았어, 네가. 어머나, 듣자 듣자 하니까 우리 송이 매니저 하겠다는 사람들 줄 섰거든요? 그럼 줄 선 그 사람들 집에서 골라 사시면 되겠네. 들어가자. 하나도 안 아쉬워. 우리 송이 SNC랑 계약도 했고 피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별... 어, 뭘 서 있어, 이놈아. 빨리 들어가. 장 변호사님. 아우, 죄송해요.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. 혹시 아까 일 때문에 아직 화나신 겁니까? 아니,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말을 얄밉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. 예. 무슨 생각하세요? 아, 그냥 뭐. 천송이 씨 SNC 계약한 것 때문에요? 그것도 그렇고요. 천송이 씨 약혼한다고 한 것 때문에요? 천송이는 그 남자 안 좋아해요. 아, 친구는 좋아한다면서요. 아, 그건 친구로죠. 친구랑 남자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? 남녀사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? 다 옛말이죠.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. 남녀 사이에도 친구합니다, 쿨하게. 아, 근데 그거는 천송이 씨 사고 전 일이고, 이번에 그 친구가 죽을 뻔한 걸 구해줬는데, 아, 이제는 감정이 달라지겠죠. 나는 안 구해줬습니까, 나는? 나는 진짜 여러 번 구했다고요. 그래서 천송이 씨가 선생님한테 마음이 기울었던 거 아닐까요? 근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구해줬으니까 그쪽으로. 아니 뭐 구해준다고 다 좋아합니까? 그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은 아주 전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습니다. 아니 왜 화를 내시고.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.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. 아이 참. 꼭 화를 내시면서 안 낸대. 배우 천송이 자신을 구한 재벌 2세 연인과 약혼. 약혼은 무슨. 닉네임이라. 저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적는 건가? 천송이 씨가 약혼을 하다니요. 허허,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 같습니다. 오래 살다 보니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군요. 뭐냐? 이 시금탈탈한 말투는? 근거가 있나 없나 네가 알아? 꺼져! 이런 병자년 죽방을 날릴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어디다 대고 봐. 몸은 좀 어떤. 참. 에센시랑 계약이라니 제정신. 설마 진짜 약혼. 혹시 흉중생진이라고 들어봤. 보고 싶다.
좀 괜찮나? 도민주 씨,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아무 짓도? 지금 갑자기 나타났잖아요, 남의 병실에.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? 정말 뭐 순간이동 이런 거 한 거예요? 아니, 가끔 뭐 바쁘거나 차 막히고 그럴 때는. 진짜 말도 안 돼. 어? 내 핸드폰. 어. 아니, 내가 방금 문자 확인하려고 하고 있던 걸 언제 어떻게... 내 핸드폰 갖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? 딱히 뭘 한 건 아니고. 정말 불쾌하네요. 나가줄래요? 문자 안 봐? 뭐요? 문자 확인하려고 그랬다며. 남이야, 나가줄래요? 우리 이럴 사이 아니지 않나? 서로 오다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. 말라고 했잖아요.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요? 뭐야? 없잖아. 없어. 있든가 없든가 내 문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가요. 에센시랑 계약했다며. 어머니가 그러시던데. 그래요. 뭐 했어요? 왜요? 계약 깰 거지? 내가 왜요? 뭐? 안 할 이유가 없지. 그런 대기업에서 나 혼자 보고 기획사를 차려준다는데. 고맙지 뭐. 안 돼. 깨. 무슨 상관인데요? 너도 그 계약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. 그건 그때... 그걸 도민주 씨가 어떻게 알아요? 나 그거 우리 집에서 휘경이한테 얘기했던 건데. 도민주 씨가 어떻게 알아요? 희경이가 도민준 씨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을 거고. 설마 남의 얘기 엿듣고 그러는 것도 돼요? 뭐 다 듣고 그런 건 아니고. 나 지금 그 인간과의 키스를 곱씹은 거야? 안 남아? 뭐 아무것도 안 남아? 날 좋아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! 아, 나쁜 자식! 어떻게 복수하지? 엄마 저 사람 귀찮게 하면 나 저 사람이랑 확 살아버린다.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... 혹시... 샤워... 막 이런... 화장실...